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선희님과 남혜원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탈곡할 게 별로 없고 두 분 사진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사진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 각양각색으로 보냅니다. 막 사이즈 어떤 거 생각 안 하고 막 닥치는 대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영혼 탈곡을 야물딱지게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포토샵을 그렇게 못 다룹니까? 아니 자기 쓰는 사진을 1920, 1080, 72 dpi 뭐 이러면 기본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까? 아 그러면 암실 작업이라고 할까 후보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뭐 이런 사람 그런 분들이 사진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서 사진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사진은 촬영하고 암실에서 작업하고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고 그게 완성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야, 그죠? 한쪽만 공부하는 절름발이 공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진도 잘 찍어야 되지만 자신의 책임하에 후보정도 잘해야 한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아시고 양쪽을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김선희님의 대장장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광로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작은 이제 화루의 쪽이죠. 세를로기는 화루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장장이 할아버지. 대단히 진지한 모습이다, 그죠? 사진을 참 정감 있게 찍으셨어요. 대장장이 아저씨하고 대단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부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쭉 흘러요. 흐름이 참 좋아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풀무지를 하시다가 또 이제 그 쇠를 다루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이런 사진은 할아버지의 뒷모습도 좋지만 손만 크로즈업해서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일정 거리가 있으면 그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촬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는 들어가서도 찍고 크로즈업해서도 찍고 뒤로 빠져서도 찍고 이게 리드미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그죠? 아, 평생을 저거 망치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 적당하게 쇠가 달아있는 것도 보이고, 흰장갑을 낀 손, 망치의 움직임. 저기 이제 망치의 움직임이 보여야지 망치질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제가 음악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 너무 그 샷을 고정시키지 마라. 공연 사진, 춤추는 공연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아주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사터 스피드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춤도 이렇게 리듬이 돌아가는 그런 거 약간 떨리는 듯한 느낌이 좀 살아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딱 이렇게 로봇처럼 세워놓은 사진들이 많거든요. 저도 만약에 망치가 딱 세워져 있으면 망치질하는 모습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촬영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우리 김선희님께서는 그걸 정말 잘 구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당금질 하시는 모습 같아요. 당금질 하시는 모습. 할아버지의 표정 보십시오. 하, 당금질 하시는 표정. 진지하다. 그죠? 그리고 김이 아래올로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히게 영상을 만들어주네요. 저런 거는 우연이죠. 그죠? 저는 우연과 조우하는 것은 좋은 사진가일수록 저는 우연과 잘 조우합니다. 저걸 연상하고 있거든요. 연상하면서 찍잖아요. 그죠? 아, 참 좋아요. 예, 이것도 당금질 하시는 모습. 근데 또 손이 조금 나갔다. 그죠? 약간 자세를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으로 좀 더 오셔서 촬영을 했더라면, 할아버지의 손, 이런 것도 제대로 보였을 텐데, 조금 아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잘했어요. 소위 말하는 저 플라스틱 다라이 아닙니까? 플라스틱 다라이에 물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담금질을 하는 모습. 그죠? 아니면 좀 더 크로즈업을 해서 아예 손을
잘라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장갑 낀 손까지 제대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촬영을 할 때는 할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미리 촬영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아, 저 어른이 잠금질 할 때 손을 넣으면 내가 어디서 지금 어떤 각도에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3D로 머리를 그리면서 자기 포지션을 미리미리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한 번만에 하는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께 작업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면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연상하시고 카메라를 제자리에 해서 기다리면서 촬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 이건 뭔가, 이거 표정 보세요. 할아버지 표정. 뭔가 마음에 드시는데 잘 되신 모양이에요. 그죠?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많다? 사진이 너무 많이 찍혔다? 왼팔 정도 할아버지 허리춤, 이게 오른손의 밑에 끝, 또, 그 다음에 왼팔의 발목 위로 이렇게 잘라서 들어갔으면 좀 더 다이나믹한 사진이 되지 않았겠는가. 약간 설명적이죠. 뭐 충분히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자르고 들어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마도 같이 자르면서 그렇게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그죠? 피사체를 좀 아낀다 그럴까? 팍팍 치고도 가도 좋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그죠? 이 샷터 스피드가 되게 빨라서 물이 고드름처럼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망치에 열을 시키는 겁니까? 주전자에 물로 샷터 스피드가 빨라요. 아주 기묘한, 절묘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재밌어요. 그죠? 이분, 김선희 씨 사진. 예, 그라인더로 갈기도 하시고, 갈기도 하는 장면. 저런 거를 할아버지 얼굴이 이미 한번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중간중간 과정들은 클로즈업해서 그걸 강조하시면 되거든요. 저 불똥이 튀는 것 이런 것들을 촥 들어가서 강조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고 계속 할아버지의 전반적인 얼굴 몸체가 다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공구들 잘 보여주고 있다, 그죠? 저거는 공구를 정면에서, 공구가 쭉 늘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스트레이트하게 찍어도 나쁘지 않아요. 옆에서 찍는 것도 좋지만 바로 앞에서 공구가, 이런 다양한 공구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라이팅이 사각으로 들어왔을 때 앞에서 찍는다든지, 또 클로즈업에서 한 카트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의 그 도구의 다양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좋죠. 저 도구들은 사실상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도구들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분신들이죠. 저 도구가 클로즈업 해보면 아마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들을 클로즈업 하면 할아버지의 인생, 그 인생 여정 중에 상처받고 그러나 디디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제 대장장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일을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일종의 기술 같은 게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얘기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좋아요. 그죠? 할아버지의 뒷모습. 할아버지의 뒷모습. 그죠? 요즘에서 마감해도 돼요. 요즘에서 마감해도 되는데 여기서 한 장 더 나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쉬시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 모습. 그래도 좀 어중간하다. 담배가 잘렸어요. 그죠? 담배가 왜 잘렸을까? 담배 끝에 붙어있는 불빛과 올라오는 연기, 이런 게 같이 찍혔어야 되는데 저 순간적으로 좀 놓친 것 같아요. 줌 하지 않습니까? 저 줌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단렌즈입니까? 줌으로 찍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포커스는 카메라 자체가 맞춰주고, 그죠? 자체가 맞춰주고, 줌은 내가 알아서, 이게 연동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옛날에 줌과 포커스를 동시에 만졌잖아요. 오토포커스가 있기 전에는 줌잉 해가면서 포커스도 맞추고 포커싱 하면서 줌잉하고, 그죠? 그래서 양쪽 다를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요즘은 뭐 카메라가 좋잖아요. 이건 한 방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사진이 이제 가게 앞에 나와서, 공장 앞에 나와서 쉰다고 그럴까? 좀 쉬고 있는 모습. 마치 유진 스미스의 컨츄리 닥터를 탁대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참 이야기의 구성도 좋고 사진도 잘 찍었다. 저 어른을 좀 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가서 계속 찍으세요. 계속 찍으면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또 셀을 벼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뭘 보시는 것도 있잖아요. 쫙 보시는 그것도 앞에서 크로즈업 찍으면 그림 되거든요. 그저 눈빛 같은 거 살아있게. 그리고 셀을 두드릴 때 망치질도 중요하지만 그 망치를 두드리는 할아버지의 안광 이런 것도 크로즈업에 찍기도 하고 그러면 꽤 괜찮은 그림들이 될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아셨죠? 크로즈업 됐다가 광각으로 넓게 찍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찍는 게 중요하다. 영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화 이해되시죠? 그죠? 아주 참 좋은 사진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남의 사진이 사진을 탈곡 영혼 탈곡 당하는 것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심심하시겠지만 사진이 그동안 올라왔던 다른 사진에 비해서 꽤 괜찮은 수작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찍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아버지한테 담배도 사다 드리고 그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옆에 있어도 카메라를 들고 옆에 있거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걸 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관계이신데 그것도 더 발전해서 좋은 관계를 하시고 카메라가 들락거려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만큼의 친밀도가 있으면 사진은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카메라를 든 사람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게 물리적 그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딱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작품 찍힙니다. 아셨죠? 기능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클로즈업과 와이드를 자주 쓰시고 심리적으로 할아버지의 일생을 담으려고 그죠? 망치질 하나에도 일생을 담고 안목 하나에도 일생을 담으려고 하는 안광에도 일생을 담으려고 하는 투지 같은 걸 발휘하시면 훨씬 좋은 사진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세요. 좋은 사진 나올 거예요. 다음 분은 남혜원님 클라이밍 산 암벽 등반하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야, 이분 사진 좋아요. 이분 사진 좋은데 이분은 사진을 자그만치 30석장 보냈어요. 30석장. 제가 머리 쥐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추얼추 많이 빼버리고 한 14장, 18장 정도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른 몇 장 중에는 이제 인물은 다르지만 같은 동작, 같은 실내 연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호 반복으로 생각하고 그건 다 빼고 뭐 추려서 또 여러분한테 클라이밍, 락 클라이밍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참 눈빛 보세요. 예? 그죠? 아까 내가 대장장이 아저씨 이야기할 때 눈빛 저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김선희 씨 이해되시죠? 저런 눈빛 또 대장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연륜에 망치질 할 때 그러고 또 뭘 이렇게 쇠를 벼룰 때 벼르다 그러죠? 뭐 호미를 만들고 뭐 바로 되는가 안 되는가 벼룰 때 그때 순식간에 저런 눈빛을 잡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빙벽을 타는 것들이다 그죠? 멀리서 빙벽 타는 거. 저도 어릴 때 제가 사진을 하기 전인가 잘 모르겠지만 설악산에 갔다가 그 암벽 사진을 찍는 젊은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암벽 사진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 양반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그 양반도 아마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암벽 촬영을 하고 있는지 당시에 보여줬던 사진이 대단히 기억에 남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진들을 찍고 있는데 세 번째 사진. 야, 이거는 새벽이든지 아니면 저녁으로의 광경이죠. 그죠?
랜턴을 머리에 헤드랜턴을 끼고 산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저 바위에 아이고 거대한 바위에 개미처럼 붙어있는 사람들 저런 식으로 해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 건너편에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운으로 땡기도 뭐 암벽 등산하는 사람을 땡기려 그래야 기껏해야 렌즈 갖고 올라가야 80이 200 정도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걸 땡겨도 저렇고 아니면 일반 렌즈로 찍어도 이렇게 사람이 작게 나오는구만요. 이야 이 사진 다이나믹하죠? 이 사진 대단히 다이나믹합니다. 오케이. 저기서 좀 동작이 있을까요? 뭐든 뛰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매달리는 동작이라든지 지금 한창 이제 지구의 중심 그리고 또 무게 중심을 저기 뭡니까 바위에 받치고 한껏 매달려 있는 에너지를 한껏 쓰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죠, 그죠? 암벽등만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이제 글렀죠 뭐 지금 이제 하면 관절 다 나가지 않겠어요? 예? 어릴 때 할 때는 어릴 때 해야 될 게 있고 나이 먹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가을 산에 암벽을 타고 올라오는 두 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암벽을 타다가 일정 부분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약간 쉬고 있는 사람들. 겨울 산행이다, 그죠? 이야. 이거는 뭐 사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진을 찍는다고 수고한 남혜원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그럴싸한 사진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분은 계속 이것을 취미로 찍으시면 취미치고는 끝내주는 취미 아니에요. 산도 타시면서 사진도 찍으신다. 그죠? 예. 우리가 보면 이건 안 하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추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데 가면 고생하는 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세계 테마 기행에서 세계 테마 기행이 아니고 무슨 다른 채널 T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여행 전문 방송. 거기서 제가 어디를 갔냐 그러면 동티벳을 갔어요. 근데 3000m, 4000m 되는 데 올라가면 괴롭거든요, 사실. 아, 정말 괴로워요. 숨쉬기도 힘들고. 근데 그런 데서 취재를 뭐 10일씩, 일주일씩, 10일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얼마나 춥습니까? 텐트 안에 있다가 나와도 춥고 텐트 안도 춥고요. 그러면 이제 새벽 되면 프로듀서하고 PD하고 카메라맨이 이제 라이트를 켜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형님, 촬영할 시간입니다. 나오세요. 그럼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야 집에 가자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D가 지금 비방송용 언어를 쓰셨습니다. 방송에 쓰시면 안 되는 언어를 쓰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그게 현실에 다가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힘들지만 새벽에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하는 그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노고는 다 숨겨지고 저만 얼굴이 팔려서 돌아다니면 아 EBS 나온 친구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아, 이 사진 보세요. 광각으로 훑었다 그죠? 여성분입니까? 남성분입니까? 남자분 같기도 하네요. 이런 데서 암벽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거의 쉬는 게 아니고 울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이를 고함을 지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뭐 이를 악다물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보인다 그죠? 사진 좋네요. 그죠? 저럴 때 좀 날씨가 받쳐주고 라이트가 좀 받쳐주면 참 그림이 될 텐데 저기 이제 해가 지면 또 올라가기 암벽 등반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저거는 흐린 날에 확산강 아래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올라가서 있으니까 찍는 거죠, 그죠? 먼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저 사진 못 찍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건 또 옆에서 찍고 있고 줄 하나 자일 하나 메고 그죠? 바위에 이렇게 기대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는 빙벽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빙벽 클라이밍. 밑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콩만이 보인다, 그죠? 저기서 끝없이
올라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저거 이제 뭐라 그럽니까? 피켈이라고 합니까? 저걸 이렇게 이제 탁 찍혀 있는 장면이 아니고 뒤로 들고 찍으려고 하는 장면이 찍혀서 동감이 살아있다. 그죠? 아이고, 이거 눈 오는 길을 올라오는 등산객입니까? 역시 클라이머들이죠. 힘들겠다. 아, 눈길을 걸어가는 클라이머의 뒷모습. 저 안개 낀 산을, 저 겨울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죠?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가노라.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도 동네 뒷산 자주 올라다니거든요. 체력을 위해서. 근데 자주 올라가면요. 자주 올라가지는데, 그게 한 며칠 안 가잖아요. 그럼 또 안 가져요. 그게 산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병을 낫기 위해서는 뭐 산으로 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걷는 게 보통 평지를 걸으면 아스팔트 위를 걷지 않습니까? 발의 모양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근데 산을 타면 이제 발의 모양이 다양하게 놓이잖아요. 바깥으로도 놓이고 안쪽으로도 놓이고, 그죠? 이렇게 숙이게도 놓이게 되고 위로도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골반과 허리 같은 게 다 운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산 많이 타십시오. 아이고, 올라오는 장면이 아니고 내려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다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네요. 인생을 참 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올라왔던 곳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음 마지막 사진은 밧줄에 매달려 그죠? 공중에 떠 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참 저런 거를 인간이 참 대단해요. 그 위험한 것들을 인간이 귀엽고 하거든. 그러니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단서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만.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에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이 양반아, 당신이면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그리고 당신, 해야 될 일이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참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치지만 보통 한 번도 못, 한 심하게 다치면 사람들 오토바이를 안 타고 그냥 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위험할수록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바람 맞는 기분.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 산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시속 한 50km 이상씩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 그 돌 같은 걸 막 피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맞는 바람과 그 스릴, 순간순간 그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그 스릴이 정말 재밌어요. 대신에 넘어지면 이제 착살나는 거죠. 몸이 그냥, 그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 그거 뭐라 그래요? 요새 박쥐처럼 나는 걸 뭐라 그래요? 행글라이딩 말고 박쥐처럼 막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몽브랑에 갔었는데 그 밑에 마을에 있어서 마을 이름이, 아우,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해하십시오. 아, 샤모니에 갔는데 저 위에 산에서 뭐가 이렇게 날아오르면 그냥 뭐 퍽 하더니 이 낙하산이 피어져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저 위에서까지 온데 얼마나 걸리니? 하니까 저는 이제 낙하산으로 타고 내려서 그렇게 천천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3분 몇 초 이런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내려올 수 있어? 하더니 그 있잖아요. 박쥐 타고 내려오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낙하산을 땡기는 거예요. 탁 땡기면은 낙하산이 팍 펴지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수직 강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착지점에 내리는 거죠.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추구하는 거죠. 그 스릴을 느끼는 동물이잖아요. 사진에도 스릴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은 뭐 스릴 없는지 아십니까? 사진이요. 샷다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잖아요. 끊으려고 하는데 지금 끊으면 그림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도 그림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찍어야 되는 이 요 순간 아주 단지의 순간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모양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짧은 순간이 쫙 길어지, 시간이 쫙 길어지면서 맞아 떨어질 때 샷다가 착 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야, 그거 뭐 운동하는 것, 그런 위험한 뭐 고개 운동을 하는거나 뭐 별 바 없이 스릴이 있죠. 그때 클레타 하는 그 환희 같은 거 있잖아요. 걸었어, 잡았어 하는 환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에 그냥 찍는 사진은 어떤 사람은 샅다 소리 때문에 찍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샅다 소리가 즐겁잖아요.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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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닥. 그죠? 그것 때문에 찍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는 즐거움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진을 즐기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항상 주위에 똑딱이 카메라를 두고 다니면서 재밌는 광경이라고 생각되면 샷다를 부지런히 누르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세련되고 좋은 자기만의 영상을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대단히 세련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김선희님과 남혜원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혼 탈곡기를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게 물건을 제대로 만드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